한동안 뵙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뵙게 돼서 아주 반갑고 좋습니다. 아, 오늘 상당히 중요한 여러 가지를 이 4월 20일 이후에 새싹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이 많이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1, 2년 초기 대배하신 분들한테는 의문들이 더 많았고 새로이 경험하지 못한 현상들을 봐서 의문점들이 많았을 것으로 아는데 오늘 여기 오학봉 회장님 댁에 와보니까 굉장히 모범적으로 깨끗이 해놓으셔서 거의 병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농업을 하시는 분이 여러분한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한테도 큰 도움이 되시고 또 저도 우리 오 회장님하고 한 3년에 걸쳐서 농업을 같이 공부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흐뭇하고 좋은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해야 할 일 또 여적껏 해오신 것을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미루어 서로 이야기하고 나눈 것의 결과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들어오시죠. 네. 이게 올해 3년째 들어선 나무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만 2년 3개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3월 달에 심어서 작년 한 해 크고, 재작년 3월 달에 심어서 재작년 한 해 크고, 작년 한 해 크고, 올해 4, 5, 그러니까 6월 초니까 지금 약 두 달 큰 거죠. 두 달 만에 이렇게 굉장한 속도로 빨리 자랍니다. 다른 나무와 달라서, 배추는 4월 20일 경부터 새싹이 나와서 자라기 시작해서, 다른 나무에 곤엽이 4장, 5장 벌어졌을 때 첫눈이 크기 시작해서 겨우 두 달 만에 이렇게 큰 겁니다. 두 달도 채 안 됐나요? 4월 20일, 5월 20일, 6월 오늘 10일, 9일이니까 한 70일 만에 이렇게 커서 결국은 하루에 얼만큼 컸느냐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2cm 이상 큰 겁니다. 그렇게 이 천황대추가 빠른 속도로 크면서 굉장히 그 성장 속도도 강하지만 또 그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는 속성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우리 천황대추를 재배하시면서는 2년 지나 묵은 가지에서 결과를 얻는 게 아닙니다. 매년 세 가지에서 매년 청초한 그 세 가지에서 결과물을 보시고 그해 가을에 다 수확하시고 이제 너는 좀 쉬어라 하고 끊어서 버리고 새싹을 기대하고 그 새싹이 지금같이 이렇게 싱싱하게 크면서 이달 20일 열흘 후쯤이면 꽃이 개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거의 6월 20일경이면 첫 번 개화가 만개하게 됩니다. 그때 여는 열매들이 소위 초칠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일 먼저 결과하는데 그것들은 대개의 경우 8, 9월, 7, 8월 영양성장기에서 생식성장기로 바뀔 때 자연 낙과 대개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것은 배추는 꽃을 가장 늦게 피는 나무의 한 종류지만 열매는 다른 것과 거의 같게 가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초기 그 완숙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이 대추가 익어가면서 끌고 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스스로가 낙과를 합니다. 그리고 사과, 배, 복숭아 등 모든 꽃은 4월 초 또는 3월 말에 꽃핀 것들은 열매가
9월, 10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가면서 크는데, 한 번의 결과에서 한 번의 크죠. 우리 대추는 6월 20일부터 개화해서 8월 20일까지 계속 개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초복, 중복 때 더 많은 꽃을 피우는 소위 1, 2, 3차의 아주 왕성한 개화기를 3차에 걸쳐서 꽃을 피우되, 그 사이에도 계속 피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옆면 시비를 하거나 또는 소독을 할 때 개화된 상태에서 소독은 해도 돼요 하고 묻는데, 그것은 뭐 여러분 답이 이미 나왔죠. 매일 꽃이 피기 때문에 개화기에 꽃 소독을 해야 해로우냐 안 해로우냐는 자연 뭐 해석했죠. 사과, 배, 복숭아 이런 것들은 개화기에 꼭 그 소독을 하면 어떤 결과가 와요? 촉매 작용으로는 벌레들을 죽이기 때문에 그때 소독 삼가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초랑대추는 어때요? 암술, 수술이 같이 붙어 있어요. 한 나무에 한 꽃에. 그래서 그런 걸 자가 자화수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매개해주는 벌 나비가 없어도 자가수정이 어떻게 요만한 바람에도 꽃가루가 암술로 옮겨져서 풍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 벌을 기르려고 그렇게 애쓰시지 않아도 자가 자화수정은 다 되기 때문에 다른 품종을 일부러 심을 필요도 없어요. 자가 수정이 안 되는 품종들은 뭐 복조라든지 이런 건 다른 것들과 함께 심어야 되지만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궁금하실 것이, 도대체 이 나무에서 어떻게 해서 지금부터 아직 결실도 안 돼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이미 사과패 적과 적심 다 해서 적과 해나고 1차 2차 해서 가려내고 하는데, 이건 이제 꽃도 안 폈는데 어떻게 열까, 익을까, 그런 것들이 걱정인데, 자연의 섭리에 다 맡기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무는 이렇게 지금 1차적으로 위에서 끊으셨네요. 여기 순 하나, 둘, 셋, 넷 남기고 끊으셨네요. 다섯? 뭐, 요 넷을 보고. 하나, 둘, 셋, 넷을 보고, 요거 다섯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넷 내지 다섯 개 정도 남기고 끊는 것보다는 셋 내지 네 개 남기고 끊는 것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좀 응축 이렇게 좀 컴팩트하게 이렇게 단단하게 기를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오 회장님도 바로 전에 저거 이 나무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다섯 개 남겼더니 네 개 남긴 것만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너무 늘어지고 도장되는 거예요. 좀 더 하려면 세인 내일 네 개 남기시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 보시면 셋을 넷을 남겼더니 여기 가지가 이렇게 아주 유난하게 발달한 잎이 있어요. 이게 결과엽입니다. 이게 다 결과엽이에요. 이것들이 다 결과엽입니다. 이런 게. 이런 것들이 자라서 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쭉 해서 한 40cm, 50cm 커져요. 그래서 너무 밑에서 가지를 두면 땅에 끌린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와 같이 80, 90cm 하단의 것을 내려 자르고, 그러니까 지하고죠. 지하고가 1m 정도로 높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잎이 지금 설명대로 70, 80cm까지 내려와서 땅에 끌리니까 그거보다는 높이 잘라주시라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개화되기 시작해서 열어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포도송이같이 주렁주렁이 오는 거예요. 여기 1차에서 생긴 결과엽입니다. 그럼 2차에서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세 개까지는 꽃눈이 오면서 하고, 네 장짜리에서는 다시 옆눈이라기보다는 이때는 이제 성장점으로 다시 크게 됩니다.
요 좀 뒤에 나물로 와서 볼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을 남기고 끊었더니 여기 하나 둘 셋은 전부 옆눈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걸 결과 엽이라고 해야지 결과 지라고 얘기하긴 그렇습니다. 결과 엽에서 열어서 쭉 진행하면서 꽃이 피면서 열게 되는데 요놈도 이놈도 같은 스타일로 크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이건 쭉 결과 엽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다시 또 가지가 생기게 되죠. 뭐 이걸로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결과 잎이 이렇게 생기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가지가 생기는 것은 성장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가지가 생겼죠. 여기는 여기서는 잎으로 해서 끝났어요. 여기도 잎으로 해서 끝났죠.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 성장하는 가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가지가. 그래서 요거보다는 더 좀 잘 보이는 나무로 가볼게요. 어느 게 잘 보일까? 이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남기고 잘 잘랐어요. 잘랐더니 여기 또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 또 나오고 여기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요런 잎들이 결국은 성장해서 열매를 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또 세 개, 네 개 나가면 이렇게 끊어주시면 이것들이 결과지로 완벽하게 여러 층의 것이 생기게 되고 다시 한번 또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3차까지 열게 되는 것이 이 나무의 생리예요. 6월 20일경 앞으로 한 보름 열흘 후에 2주일 후에 2차 자르를 치게 되고 그로부터 다시 또 2주 후에 한 번 더 자르는 것까지가 3차 전정이에요. 3차 전정이 되는 동안에 꽃눈이 3차에 걸친 꽃눈이 준비되면서 결과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아직 안 자르셨다면 아까워 하시지 말고 눈 3개나 4개 남기고 얼른 끊어주시고. 1년생도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아니 1년차는 달라요. 1년차는 2년차 3년차는 그렇게 지금같이 얘기하고 1년차는 이제 겨우 커서 한 30cm 컸잖아요. 네. 30-40cm 이만큼 컸는데. 네? 그만큼 큰 거는 겨울에 일찍 심어가지고 또 하우스 안에라 네. 문을 닫았거나 해서 좀 상당히 따뜻한 경우에 꽤 많이 큰 경우도 있어요. 걸음도 잘 되고 온 경우. 괜찮아요. 하루에 요새는 1년생은 3cm 이상 진짜 커요. 눈에 보이게 커요. 3년, 3cm씩 열흘 커도 30cm고 4월 20일부터 오늘에까지 컸으니까 1m 큰 것들도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큰 것들은 이미 옆에 볼 때, 옆에 이제 이거는 지주목을 2년생에서까지 필요하고 3년차에서는 거의 필요도 없어요. 보세요. 벌써 필요 없는 지주대를 너무 굵게 사과같이 뭐 사과 재배할 때 뽑는 철 새 파이프나 뭐 아시바 같은 걸 뽑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노지는요? 노지든 약간의 바람 때문에 좀 강한 것을 꽂거나 아니면 그 고추대를 두 개 정도 꽂는 정도로 해서 2년만 견디게 하고 2년이 지나면 스스로 자기 몸을 자기가 지탱하고 있습니다. 대추나무 엄청 질긴 나무예요. 그래가지고 가지가 아무리 많이 열어도 휘어지면 휘어졌지 꺾어져서 부러지는 경우가 없어요. 사과나무는 버텨줘야지 되고 다 받침해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대추는 그런 점에서 쉬워요. 그래서 대추는 너무 지하고를 얕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찢어지지만 않지 밑으로 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전지를 3차에 걸쳐서 하시면 되는데 1년생은 전지를 어떻게 합니까? 1년생은 지금 그냥 놔두시는 거야. 그러면 50cm마다 한 번씩 감아주라고 그랬죠? 네. 두목에 대고 50cm씩 감아주라고 그랬죠?
그 감아준 데에서 다시 50cm 크면은 다시 2차로 감아주시는데, 그때 50cm 미만의 것은 그 가지, 아니 그 잎이나 가지를 다 훑어주시면 돼요. 어, 1년생도요? 예, 1년생 밑에까지는 그냥 버려버리세요. 4, 50cm 밑에 건. 그러고 위로도 마냥 크게 놔두시면 안 돼요. 자기 손이 닿는 데에서 끊어주세요. 그럼 내 손에 닿는 데면 약 2m20이나 뭐 2m 좀 넘짓한 데서 자기 키만큼 해서, 자기 나무를 기르는 거니까 자기 키가 기준이에요. 손으로 뻗는 데서 끊어주시면 그 안에 가지가 밑에 70cm, 한 4, 50cm 밑에 가지 버리고 1m 한 8, 2m까지 있는 숫자 세보면 10대에서 5개 내외가 돼요. 그건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서 올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얼마나 많은 수확을 하겠습니까만, 여러분이 얼마나 잘 기르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2m 크고 가지 수가 15개가 사방으로 벌어지면서 제대로 컸으면 2kg, 3kg 무난히 땄습니다. 1년생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1년 차에서든 2년 차, 3년 차에서든 4월 20일경에 새순이 나오면서 처음 그 고통스러운 것을 맞게 되는데, 그게 바로 노린재 피해가 4월 30일 뭐 5월 초 되면 벌써 장님 노린재가 생겨서 그 새순을 흡집하게 됩니다. 잎을 빨아먹게 되죠. 그러면 그 어린 순에 조금만 그 노린재라도 혹은 응애라도 생기면 거기서 흡집하면서 상처를 주면 훗날에 큰 결과가 와요. 새카맣게 탄대든지 크지도 못하고 성장이 딱 중지돼 버리고 말아요. 그럼 성장 중지하고 바로 치료해서 금방 나서서 또 크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얼마나 한 40일 내지 60일 동안 새로운 성장점이, 생장 호르몬이 생겨서 새로이 눈이 터서 크는데 4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순을 다쳤을 때 나무가 안 크고 거의 주적 떨고 까맣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돼서 4월 20일에서 5월 초순경에 아예 약을 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무슨 약을 치냐? 살균제가 아닌 살충제를 치는 게 좋습니다. 살균제, 살충제를 한꺼번에 섞어서 주시는 것이 좋아요. 왜? 지금부터 생기는 것들이, 지금부터나 한 열흘 전부터 생기는 것이, 여기에는 지금 하나도 증세가 안 보이는데 이파리 끝이 마치 햇볕에 탄 것 같이 노랗게 말라 들어가요. 그러다 까매지고. 그것이 바로 세균성 입마름 병입니다. 이 충이 생겨서 그것을 뭘 어떻게 흡집을 내서 생긴 게 아니고 바로 세균에 의해서 균이 생겨서, 균이 이 아주 약하고 새로운 신초에만 그 이파리 끝에서부터 까맣게 파내려. 그 무슨 약초요? 회장님, 어디? 아, 맞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것은 지금 노린재 피해 내지는 응애 피해에서 오는 것이고, 요거보다 조금 더 늦게 2차적으로 요거는 조금 더 진작에 오는 거고, 지금쯤 여기서 이렇게 노랗게 말라 내려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내년부터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세균성 살균제에, 이름은 뭐 제가 써보던 거니까 이거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원래 뭐 농약은 이렇게 대중 앞에서는 어느 것을 하고 얘기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만, 뭐 제가 한 경험이니까 이 PLS 안에도 들어있고 또 세균성 입마름병을 잘 잡는 농약 이름이 일품이라는 게 있어요. 일품이라고 있는데 일품을 노린재 잡는 약 중에 뭐 대표적인 것이 뭐 있어요?
숨이 치온 쉽게 다들 구하니까 숨이 치온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섞어서 뿌리실 때 그때 이제 이미 잎이 갈바늘로 변하고 쇠약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것을 원기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때 미네랄 제제가 들은 영양제를 세 가지를 합해서 한번 살포해 주시면 많이 좋아집니다. 금방 깨끗해져요. 네.